2023년 6월 24일 8시 31분이고요 현재 온도는 27도입니다 오늘은 또 가까운 곳에 한번 가보려 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또 일주일 전에 와보고 다시 왔는데요. 비가 와서 물이 유입되는 곳이 있고요.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바람 좀 붑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진입 전에 캐스팅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가물치기가 숨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찌꺼기 사이에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수가 더 많이 되네요. 한 30 정도 배수가 됐는데 머물었습니다. 이렇게 얕은 곳에서 완전히 유입구인데 그곳에서 입질하네요. 좀 작은 사이즈 같은데 잡아보기 전까지는 사이즈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물치는 얕은 수심에서도 먹이활동을 하는데요, 덩치느러미가 보이면서도 입질하는 경우를 봅니다. 오른쪽에 기포가 올라왔는데 저쪽에 있지 싶은데 한번 입질하고 또 입질이 없을 때는 노후를 변경합니다. 제대로 안 물었는데. 와우. 사이즈 좋은데. 와우. 아직 깊고 올라오는 분이 아직 있는데. 오케이. 이 놈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저게 가물치 아닌가 그림자가 보이는데 저기 멀리도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저게 가물치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좋은 놈이 이쪽에 있는데 물류입구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우, 저놈 좋은데. 니가 물어. 뒤에 있는데. 아이고.
땡기고 가는데 걸질 못하네. 사이즈 좀 되는데 왜 못 물어? 물었다 잡혔다 왜? 뭐지 문제야? 이동합니다. 또 지나는 길에 연못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배수가 심할 때는 이런 큰 저수지가 또 재밌습니다. 가뭄치가 있으려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걸어? 걸어? 지금 목이활동인데 배스인가? 조금 오른쪽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쉬운 따네. 아쉬운 따네. 조금 오른쪽에 떨어지면 좋았을 텐데. 여긴가? 와, 뭐야? 나오자. 베스가 물어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따라왔으면 모르지만 시동 베스입니다. 그렇지. 베스인가? 딱 뵀는데 뭐야? 하하, 뵀을까 얼마까지? 너 어떻게 물었어? 입질이 없어. 또 이동합니다. 지나는 길에 해봤는데 아, 배스만 있네요. 아, 덥습니다. 좋다. 필드를 이동했고요. 여긴 또 어떨지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봐둡니다. 그쪽 입질 없던만 또 안 때려주나? 뭐라?
누군가는 물을 그래 놓은 거냐? 물어야지. 뭐야 이거? 입질이 없어 또 이동합니다. 늘 이동했구요. 아, 배수가 많이 진행됐네요.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졌다. 너무 늦게 잤네. 왔는데 촬영할 때는 안 잡히더만 촬영 안 하니까 또 잡히네. 환장하네. 자동 방생이 됐네. 감사. 뭐라? 그렇지. 오호. 작지만 또 아따 감사합니다. 아따 작구나. 아, 감사 감사. 지는 게 여기를 져야 되는데 이게 물에 넣어도 바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어이 뭐 풀고 나가나? 아 예 됐네요.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아따 오랜만에 한 소리. 오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